국가식품 클러스터 운영비를 내년부터 대부분 국가가 지원하게 됩니다. 정부의 과감한 투자까지 가능해 명실상부한 국가기관으로 역할이 기대됩니다. 임홍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해 말 준공된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그동안 운영비의 절반을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각각 15%와 35%를 부담했습니다. 나머지 절반은 농식품부가 지원을 해 반쪽 국가기관이나 다름없었습니다. 이 같은 예는 90% 가까이 국가 지원을 받는 충북 오송과 경북 대구의 의료복합산업단지와 비교해 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입니다. 지금까지 건축비도 50%, 운영비, 인건비도 50%.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?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잡아달라. 지난 2007년 식품 클러스터 설립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때부터 중앙과 지방정부가 절반씩 예산 부담을 하기로 한 약정이 지금까지 발목을 잡아왔습니다. 하지만 식품 클러스터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근거로 농식품부와 기재부를 설득한 결과 내년부터는 운영비 90%를 정부 지원으로 받게 될 전망입니다. 따라서 내년엔 국비 82억 원을 더 확보하고 총 운영비가 200억 원이 넘어 장비와 인력 보강을 하게 됩니다. 다국적 식품 기업과 교류, 원식자재 공급 기지 구축, 투자 유치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. 전국에 있는 식품 회사들을 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명실상부한 국가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.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은 정치권의 지원과 역할이 강조되는 대목입니다. 분양률이 30%대에 머물고 있는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로 새롭게 도약하며 전라북도의 신성장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.